자, 우리 오늘 강의 계획서에서는 랩비를 나가는데, 랩비를 나가기 전에 저번에 숙제였던 거, 빈칸 완성 3번, 4번 보고 빨리 맞추고 랩비 갈게요. 그래서, 자, 필기는 옆 페이지에다 하고 해석 노트는 그냥 고치면 돼요. 빨간 펜으로. 자, 가보자. 난 모르는 단어 이따 쓸 시간 줄 테니까, 뭐지? 보카나를 쓸 시간 줄 테니까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너는요, may have a holiday 동사 표시해보세요. may have a holiday. 자, may have a holiday인데, 우리 옆에다가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야, 원래 may는 무슨 동사야, 얘? may. 조동사지. 조동사 뒤에는 뭐를 쓰는 게 원칙이야? 동사 원형이지. 근데 여기 봐봐. 동사 원형이야? 아니죠. 뭐야? have a holiday라고 하는 완료시제를 썼죠. 이거 기억나는 사람. 선생님, 여기다 쓰는 건옆 페이지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뭘까? 우리 원래 조동사 다음에는 뭘 쓰는 거야? 동사 원형을 쓰는 건데, 조동사 다음에는 완료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억나세요? 완료는 have 플러스 pp. 자, 선생님이 그때 이거 얘기해서 말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you may hear the sound라는 거야. 선생님 말을 먼저 이해해봐. 이거 봐봐. you may hear the sound는 뭐야? 너는 아마도 그 소리가 들릴 거야. 지금 너는 들릴 거야. you may hear. 그러니까 얘는 may라는 조동사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얘는 hear이 듣다인데 너는 아마 지금 이 소리가 들릴 거야. 내가 지금 너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걸 하는 거야. 근데 you may have heard 라 그랬으면 너는 옛날에 들어봤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시제가 현재인 거고 완료 시제는 뭐야? 그 시점이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었다면 그 조동사의 성질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동사 다음에 완료시라면 옛날에 그랬었을 거다 혹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You may have heard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너는 들어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 과거에 들었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야. 너는 들었을지도 몰라. The expression, express가 표현하는데 그거의 명사형이죠. 표현을. Fell it out.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고유명사야. 너는 fell it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을지도 몰라. 자, comma ing는 뭐뭐하는 이라는 거야. comma ing meaning 하면 의미하는. 빈칸을 의미하는 fell it out의 표현을 들어봤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빈칸을 찾아야 돼. 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fell it out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했나요? 요건 이따가 해석을 해보고 다음 거부터 한 다음에 답을 이따 찾을 때 다시 적어보자. 자, 그러나 did you know that? 너 알고 있었니? 자, 이 대신형 접속사지. 다음에 문장을 알고 있었니? 그 표현이 comes from an animal. 뭐? 그 표현이 동물로부터 왔다라는 걸넌 알고 있었니?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fell out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빈칸을 찾는데 힌트를 주는 거란 말이야. 자, before modern rat poisons and trap were invented라고 했어. 자, before를 세모칠게요. 자, 이번에 부사절이 먼저 나왔어. 부사절 먼저 해석을 해볼게. modern rat poisons 하면 무슨 말이야? 어떤 쥐? 현대의 쥐 독. 약. 그리고 trap. 덫. 그러니까 쥐가 막 있으면 쥐를 잡으려고 덫이나 막쥐 약을 뿌려놔. 그럼 애들이 그걸 먹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의 쥐 약이나 이 덫들이 were invented가 동사죠. 뭐야? 발명? 되다지. 근데 before이 붙었어. 발명되기 전에라는 거야. 현대의 쥐 독이나 덫이 발견되기 전에 이제 주절 갑니다. Ferrets는요. were often used. 종종 사용되어지었습니다. by farmers. 농부들에 의해서 to get rid of. 얘들아, get rid of가 뭘까? 제거하다라는 거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페렛이라는 게 농부들에 의해서 종종 사용되어졌을 거래. 현대의 쥐 약이나 쥐 덫이 발명되기 전에. 그럼 니네가 페렛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돼. 이해됐나요? 자, 니네 해석부터 다시 한번 봐봐. 너는 페레라우스에 대해서 들어봤을지도 몰라. 빈칸이라고 의미하는. 그러나 너그 표현이 동물로부터 왔다는 거 알고 있니? 현대의 쥐 약이나
덫이 발명되기 전에 페렛은 종종 농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어. 쥐들을 지우기 위해, 쥐들을 없애기 위해서. 됐죠? 자,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4 봐봐. 니네 원래 4는 뭘로 알고 있니? 4. 전치사잖아. 전치사라면 뭐가 와? 영사가 오지. 나 근데 지금 4에다가 새 묻혔어. 그 이유는 뭘까? 얘 품사가 뭐라는 거야? 접속사야. 왜냐하면 이란 뜻이야. 자, 근데 잘 봐봐.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쓸 거야. 자, 잘 봐.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항상 어떠한 문장이 나오고 컴마 나오고 폴이 나와. 그럴 때 얘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야.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없어. 그 말은 뭐냐? 컴마 다음에 문장의 중간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 적어보세요. 밑에 안 되는 것도 적어줘. 문장 맨 앞에 for 다음에 접속사를 쓸 수가 없어. 문장 중간에 항상 쓰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현대의 쥐 독이나 덫이 발명되기 전에 페렛은 쥐를 없애기 위해서 파머들에 의해서 종종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용됐냐면 페렛은 is perfectly suited야. suit은 뭐야 얘들아? 맞다야. is suited 하면 맞춰진다. perfect,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for rat catching. 뭐에? 쥐 잡는데.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쥐 잡는데 농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해석 잘하셨나 보세요. 컴마 4 해석 잘했는지 보고 해석 노트 고칠 거 있으면 고쳐보세요. 그것의 몸은 is slender. slender가 뭐야 얘들아, 형용사로? 날씬한, enough to 용법 알죠? enough to 동사원이야. 모모하게 충분히 날씬한 into the rat hole 이라는 건 쥐구멍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에 충분히 날씬하고, 그것의 눈은 can see, 볼 수, 아, 이 정도면 아, 페렛이라고 하는 게 동물이구나. 쥐 잡는 동물. 그치? 쥐를 잡기 아주 완벽하다며. 그래서 옛날에 쥐덫이나 쥐약이 발견되기 전에 페렛을 사용했구나. 자, its body 하면 페렛의 몸이야. 페렛의 몸은 그 레톨, 쥐구멍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히 날씬하고 눈은 볼 수 있대요. almost complete darkness. complete라는 건 형용사야. 완전한이라는 거야. 거의 완전한 어둠에서 볼 수 있대요. as it searches the hole for rat이라고 해서 as를 세묻혀볼까요? as라는 접속사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얘는 여기서 when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찾을 때 구멍을 for rat. 그러니까 쥐를 잡아내려면 쥐 구멍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쥐 구멍을, 그것이 쥐들을 위해서 구멍을 찾을 때 완벽한 어둠 안에서도 눈이 볼 수 있대. 그럼 이 페렛이라는 동물이 쥐 잡는데 완전 완벽하다는 걸 보이죠? farmer's boat trained ferret. 파머들은 샀다. 야, 이거 트레인드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렇지, 훈련받은 페렛을 샀습니다. 과거분사. 해석 잘했어. Then, 그리고 나서 파머들은 would bring.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야. 그들은 페렛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쥐 구멍으로. 그리고 그 페렛은요, would do the rest야. 자, 여기서 rest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너희들 rest라는 거 뭐로 알고 있니?
휴식을 취하다. 근데 여기서는 휴식을 취하달까? 그렇지. 명사로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농부들이 페렛을 쥐구멍으로 갖고 와. 그런 다음에 페렛이 나머지들을 하게 했대요. 그 나머지는 뭘 얘기하겠어? 쥐 잡는 거. 그걸 하겠다라는 거야. Before long 하면 머지않아 라는 뜻이야. Before long 머지않아서 그 trained and ferret은요 could completely read. read는 없애거나 get rid of나 read나 똑같거든요. 없앨 수 있었어? A farm of rat 하면 쥐들의 그 농장을 없앨 수 있었대요. 그냥 농장에서 쥐들을 없앨 수 있었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빈칸을 우리 유추해보자. 우리 해석을 해보니까 ferret out이라는 거는 뭐야? 여기 봐. 가르치는 거야? 동물들에게 랭귀지 스킬을. 랭귀지 스킬 있단 거 안 나왔죠? 그 다음 배우는 거야? In very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에 배우는 걸 ferret out이라고 그래. Avoid giving an indirect answer. 뭐? 피하는 거야? 주는 것을 indirect인 뜻이 뭘까? 간접적인 정답을 줌으로써 주는 것을 피하는 거야? 듣는 거야? What someone has to say. 뭐를? 누군가가 말해야 하는 것을 듣는 거야? Chase. 쫓는 거야? 무언가를? 숨겨진 것으로부터. 우리 쥐 잡는 거랑 가까운 거는 5번이죠. 숨겨진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무언가를 쫓는 거. 그거를 ferret out이라고 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해석노트 고치고요. 선생님은 니네 다 해석노트 고치고 그 다음 복화 다일이 다 적고 선생님 여기다가 로직 플로우 적을 테니까 니네가 적은 거랑 또 비교 한번 해보세요. 표현. 네가 생각해봐. 날씬한 뭐뭐한 이게 뭐야? 예쁜 아름다운 뭐뭐한 이거 뭐야? 물어보지 말고 너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전 찾아보고 다 알아야지.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ferret out 얘는 뭐야? 쥐를 없애는 방법인데 여기서 ferret은 동물이었고 쥐 잡는데 적합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4번 가볼게요. 해석노트 고칠 거 있으면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좀 대담하게 쭉쭉 긋고 탁탁탁 써. 내가 뭘 틀렸는지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으니까. 알죠? 그 다음 4번 한번 펴보세요. 3번이 어려워서 4번이 어려워서? 4번. 4번이 더 어려웠어? 4번 가보자. If I don't asking for Ray would be solved, I would tell all my coworkers to ask for one 이라 그랬어. 자, if에 세모초. 만약에 얘들아, I thought라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라 그래서 얘는 지금 없어도 되는 삽입이 되는 거야. 야,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 주어 동사 would solve죠. 그럼 얘는 주어져. Asking for. Ask for. 요청하다요.
raise라는 거는 명사로 인상인데요. 동사로 raise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죠. 타동사로. 근데 여기서는 인상이라는 거야. 인상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근데 여기서 raise라는 거는 급여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급여 인상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말했을 거야. All my coworkers. 나의 모든 직원, 동료 직원들에게 to ask for one. 그것을 요청하라고. 얘는 목적격 보호로 가죠. To ask for one. 말하는 거야. 코워커들에게 뭐라고? 그걸 요청하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one 한번 가볼까요? 여기 one은요, 부정대명사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말하는 건데, 여기서 one은 뭘 얘기하는 걸까? 뭘 얘기하는 거야? one을 나타내는 동사. 원을 나타내는 명사. 문맥을 봐봐.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급여 인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동료 직원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라고 말했을 거야. 그럼 이 원이 뭐냐고. 그렇지. 얘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레이즈를 얘기하는 거지. 얘랑 나도. 그게 해결책이 된다면 그걸 하라고 얘기했어. 그거니까 raise라고 하는 거야. 야, 만약에 여기에 raise가 지금 단수니까 원으로 갔지만 이게 복수면 얘는 once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수일지도 꼭 시켜줘야 돼. 자, 그러나 what Alan Greenspan says is true야. 자, 여기가 is true가 동사고 지금 주어가 what절이 온 거야. what은 관계대명사로 뭐뭐하는 것이야. 그럼 Alan Greenspan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게 뭐야? 뒤에 땡땡. 알렌스판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If a worker wants too much money for the service, he or she provide for the company. 자, if 또 나왔고 여기서 잘라야지. 자, 부사자부터 가자. 만약에 한 직원이 원해요. 너무 많은 돈을. 뭐를 위한? For the service. 서비스를 위한 너무 많은 돈을 원한다면 이라는 건데, 얘들아, 선생님이 어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 밑에 옆에다 다시 한번 적자. 이거 계속 앞으로 반복으로 나올 건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라 그랬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라 그랬어? 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 바로 이렇게 해석하라 했잖아. 목적격 관계지만 생략돼서 뭐뭐 하는 뭐 이렇게. 목관생략이다 저거. 목관생략. 그래서 지금 목적격 관계지만 생략됐으니까 주어 동사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옆에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한 직원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서비스에 대해. 근데 어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서비스잖아. 무슨 서비스? 그나 그녀가 회사를 위해서 제공한 서비스. 그나 그녀는 직원을 얘기하겠죠. 그나 그녀가 회사를 위해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한 직원이 지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나 그녀가 제공한 그 서비스에 대한 돈을 너무 많이 원한다면. 그 다음 주절이야. employer. 자,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니네 말 아닌가? 여기 봐. employ가 뭐야? 동사예요. employ 동사. 고용하다야. 근데 여기 봐. employer, er이 붙이면 뭐야? 고용주.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또 명사형이 있었어. 뭐 employee가 됐죠. e라는 거는 받는 거야. 그러면 고용자. 자, 이게 헷갈리니까 얘는 뭐야? 고용하는 쪽을 뭐라고 하자 그랬어? 회사라 그랬고 고용자는 뭐야? 그냥 고용자보다 고용인이 날 것 같아. 얘는 뭐야 그러면?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용인 고용주가 이런 거 헷갈리면 employer 하면 회사를 나타내고 employee 하면 그냥 직원인 거야.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볼까? employer 하니까 누가? 회사는 must look for, 찾아야 된대요. new worker, 새로운 직원을 찾아야 된대. 그 말은 뭐야? 얘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예요. 됐나요? 해석부터 한 거 봐봐. 고칠 거 있으면 고치세요.
그 다음 또 가자. 만약에 비용이 너무 높다면, 자 그럼 주절, 그 회사의 미래는 can be threatened이야. 자 threatened이 뜻이 뭐야? 위협하다는데 be threatened라 그랬어. 그럼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위협받을 수 있다.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회사의 미래는 위협받을 수 있대. 얘가 지금 땡땡. 이게 알렌 그린스판이 한 이야기야.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 얘가 한 말이 뭐야? 야, 임금을 올려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직원에다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알렌 스판이 얘기한 게 사실이야. 뭐? 한 직원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다른 직원을 찾아야 돼. 그리고 비용이 너무 높으면 회사의 미래는 위협을 받아.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Many companies are leaving. 자, are leaving이 동사야. 얘 비동사 플러스 ing야. 진행형이죠. 많은 회사들이 leave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야? 떠나다. 여기서 떠나다. 그들의 고국을 떠나고 있어요. On country. 자신의 나라들을 떠나고 있어. 오늘날. Because, 왜냐하면 부사절이야. They cannot afford the cost. afford라는 거는 감당하다는데 cannot afford는 감당할 수 없다야.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cost라는 건 비용이죠. 자, 뭐의 비용? labor이 하나 진짜 중요합니다. 명사로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고 있대요. Business move overseas. 회사를 움직여요. 이사가고 있어요. Overseas 어디로? 바다? Oversea 건너. 그 어디야? 해외로 라는 뜻이야. Oversea 해외로 라는 거야. 부사예요. Abroad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They are searching for lower level cost 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들은 are searching for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낮은 인건비를. 됐나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다. Apart from that 발표 찍게요. 이 접속사는요 무슨 뜻일까? 찾아본 사람 있어요? 그렇지. 그 외에도. 그 외에도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앞으로 또 이거 아까 앞에 나온 얘기에 더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외에도 기술이 is replacing 뭐하고 있어요? 대체하고 있어. 많은 직업들을 짝대기 그어서 얘는 지금 부연 설명해주는 거야. 뭐와 같은 직업들을 기술이 대체하고 있어? Cashiers, 계산원이나 bank teller, 은행원, 그리고 and more 이런. 그러니까 너네 우리 이마트만 가도 무인계산대 있잖아. 그리고 은행 안 가도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와 같은 직업들이 많이 기술이 대체하고 있대요. 이해됐나요? 자, so Greenspan is correct.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스판이 맞아요. In saying that, that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말하는 거? 사람들이 빈칸한다라는 거. 야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주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가 지금 부사절이고 우리는 빈칸에 주절을 넣어야 돼요. 주절에 빈칸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big pay raise라고 하면 뭐야? 엄청나게 큰 인상, pay라고 하는 거 월급이죠. 월급의 인상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빈칸한다라는 게 맞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나쁜 얘기지. 잘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거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여기 근데 한번 보자.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는데 be likely to 동사는 뭐라 그랬지? 가능성, 뭐뭐인 것 같다 라는 거야. 물론 사람이 딱 꼭 적어놔야 돼. Be likely to 동사원형은 동사원형인 것 같다. 가능성을 나타내. 그러면 만약에 너무 큰 pay raise를 요구한다면 걔네들은 더 out of work라는 건 일을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라니까 걔네들은 뭐야? 해고할 것 같다. 더 해고할 것 같다 라고 봐야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됐나요? 해석노트 마저 잘했는지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요. 빈칸한성 정리하세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로직플로우 좀 정리해 줄게.
자, 중심 소재는 pay raise야. 임금 인상인데 직원이 너무 많이 요구해 새로운 사람 찾고 야 인건비가 올라가서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지금 봐봐 직원의 요구도 높아지고 인건비가 높아지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찾고 해외로 나간다는 이 부정적인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게 요거로 도출될 수 있죠 됐나요? 다 정리되셨으면 지금 랩빌, 그래머, 책 꺼내보세요. 남색. 끝까지 다 정리해야 돼. 모르는 단어 모르면 적어놓고 집에서 찾아내. 요거. 요거 꺼내세요, 요거. 자, 랩빌 펴보면 지금 요거 시제 파트인데 자 봅시다 너네 영어에서의 시제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영어에서의 시제 총 몇 가지가 있을까? 본다고 나와 있는 게 앞에 봐 너네가 머리로 생각해 시제는 몇 가지 잡아 해봐 단순 시제가 있어 단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지 그 다음 잘 봐. 이 단순 시제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 진행 시제가 있어. 진행 시제. 그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있는 거야. 과거 진행은 비동사를 뭐를 써? was나 were를 쓰고 동사에 ing를 쓰죠. 그걸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잖아. 현재 진행형은 am, is, are 쓰고 동사에 ing. 맞아요? 미래 진행은 어떻게? will be ing죠. 이렇게 진행, 지금 지금까지 몇 개야? 단순 시제 3개, 진행 시제 3개, 총 몇 개야? 6개죠. 자, 그럼 봐봐. 또 얘가 있어. 어떤 과거의 시점이 한 과거의 시점까지 영향을 끼치고, 어떤 과거의 시점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현재 시제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완료 시제라고 그래. 제일 먼저 배운 게 현재 완료일 거야. 현재 완료는 뭐야? have plus pp죠. 그 다음 과거 완료는 had plus pp인 거야.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인 거야. 미래 완료는 뭐냐면 야 내년이면 선생님 여기서 일한 지 9년째야. 내년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하지만 내년에도 나는 일하고 있을 거고 내년이면 나 여기 일한 지 9년째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이 여기야. 내년이면 9년째. will have worked라고 쓰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지금 총 몇 개야? 단순 3개, 진행형 3개, 완료 3개 몇 개야? 9개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완료 시제에도 완료 안에 진행형이 있어요. 완료 진행형이 있어.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이 있다고요. 그래서 총 시제는 12개야.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갈까?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ing야.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 been, ing야. 미래 완료의 진행형은 will have been ing. 총 몇 개라고요? 12개. 자, 지금 너네 여기 나와 있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니네가 직접 써봐야 돼. 자, 니네 여기 위에 빈칸 있지? 여기 유닛 2 여기. 여기다가 니네가 밑줄 쫙 그어놓고 니네가 직접 적어, 12개. 내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니네가 직접 적으라고. 내 거 보지 말고. 그림을요? 내 거 보지 말고. 나는 색깔별로 갈 거야. 단순부터 가.
다 적었으면 밑에 읽어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다 써놓은 거를 여기 밑에 다 지금 풀어서 지금 여기 예문 적어둔 거야. 오늘 할 거 이거 다야. 내가 머릿속에 이것만 외워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과거, 미래 요 세 글 선생님처럼 거꾸로 갔어요. 자, 이렇게 순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봐. 기본 1, 2, 3으로 가자. 현재, 과거, 미래. 기본. 그 다음 진행형.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 완료형.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 완료의 진행형이야.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총 몇 개로 정리된다? 열두 개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선생님이 정리를 언제 현재시를 쓰고 이런 것들, 이건 사실 좀 기본이라서 넘겨봐. 이제 문법의 골든룰에서도 했었고, 봐봐. 현재 시제는 뭐야? 현재 상태, 습관, 일반적인 사실, 속담, 불변의 진리야. 우리 이거 다 했었잖아. 일반적인 것들. 그치? 근데 얘가 시험에 나와. 자, 이게 뭐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접속사,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일 때 얘가 지금 뭐야? 부사절이잖아. 근데 뭐? 얘가 시간이나 조건이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어? When, 또 뭐뭐 하면서 as, 뭐뭐 전에, before. 어쨌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은 if. 이런 아이에는, 이런 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반드시 뭐를 쓴다고? 현재 시제를 쓴다. 너네 이번에 시험 범위, 그러니까 2학년 시험에 늘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많이 들어주는 게 그거야. 내일 비 오면, 내일 만약에 비 오면 집에 있자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여기 봐, if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나는 머물 것이라고 할게.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지. 여기 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아니야? 맞아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주절은 주의이니까 가능해. 부사절만 안 되는 거야. 그럼 will rain이 아니라 뭘로 바꿔? 틀림. 그렇지. rain, 스로 바꿔야지. 현정이고 주어가 이 3인칭 단수니까. 밑에 예문 적어. 안 보고 적어. 맞게 고쳐. 근데 if 봐봐. 선생님이 if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 뭐? 조건. 그 다음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 가정법이 있지. 근데 어차피 가정법은 미래를 쓰지 않으니까 가정법은 제외하고 잘 봐.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는 또 미래가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조카들한테는 접속사만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봐봐. 그럴 때만 쓰는 건데 뭐뭐 인지 아닌지 봐봐. I don't know. 나는 몰라. If it will rain tomorrow. 선생님 요거는 안 되잖아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 근데 여기에 if는 조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야. 뭐뭐인지 아닌지는 미래가 된다고. 조건만 그런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 My mom knows the time when he will come 이라는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거는 왜 돼? 이거 시간한테는 접속사 아니야? 서버에 의문사야. 의문사. 언제 그가 올지야. 내가 말하는 거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야. 얘가 만약에 뭐뭐 할 때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 하지만 이거는 그가 언제 올지라고 하는 거야. 얘는 가능해요. 얘가 시험에 항상 너네 틀리게끔 유도하는 문제야. 애들 여기까지는 알아. 만약에 라고 또는 접속사 시간한테는 접속사가 나오면 미래형 안 되지 막 그렇게만 외워. 그러니까 딱 보고 어? 이거 if 다음에 will 안 되는데 얘 틀렸다라 고쳐버려. 어? 얘 이거 when인데 이거 틀렸다. 아니야. 의문사일 때는 미래 가능하고 뭐인지 아닌지 접속사일 때 미래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번 연대 분명히 한 번에 시험 나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과거. 과거는 그냥 뭐야? 과거의 행동이나 역사적인 사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아침 혹은 인 다음에 과거 연도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 미래 시제. 미래는 뭐야? 보통 뭐랑 쓰여? will이라는 조동사랑 쓰이고 자 중요한 거는 단순 미래인데 그 말하는 시점이 결정된 일이라는 거 어때? 자 여기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예정이야. 너네 will과 be going to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be going to는 예정된 거야. will은 적어보세요. 이거에 좀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will은 의지를 얘기해.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 대신 be going to는 정확한 일정을 얘기해. 그 다음 얘 진짜 많이 나와.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거 별표 칠게. 얘는 해석이 중요해.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라 하다야. 해석해봐. she is about to leave for work. 이건 어떻게 해석할래? 그녀는 막 출근하려고 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be about to 동사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됐나요? 옆에 숙제로 풀어오시고요. 뒤로 넘기세요. 그 다음 단순 시제 끝났어. 그럼 뭐가 남았어? 진행 시제 남았죠?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얘기해. 진행 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보여? is drawing 현재 진행형, were driving 과거 진행형, will be studying 미래 진행형.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뭐? 완료형의 진행형도 있었잖아. 완료형의 진행형 기억나? 완료형의 진행형? 자 여기는 뭐야? has been contributing 이라고 그랬어. 얘는 현재 완료의 진행형인 거야. 그럼 나 하나만 질문.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의 진행형의 차이는 뭘까?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의 진행의 차이는? 현재 완료는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고 현재 완료 진행형은 그 동작을 더 강조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이도윤이 없으니까 이도윤이 도윤이가 밖에서 어떤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 밖에서 도윤이가 어떤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데 도윤이 또 억울하시면 결석하지 마세요. 밖에서 이도윤 기다리고 있던데요? 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걔 지금 3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윤 has waited her for 3 hours. 맞아? 이것도 맞잖아. 지금도 기다리는데 만약에 이도윤 has been waiting 이라고 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동작을 강조해주는 거야. 둘 다 써도 맞아. 하지만 완료형의 진행형은 그 동작을 강조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뭐뭐 해와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contribute 라고 하는 거는 기여하다 라는 뜻이야. 이거 해석하면 뭐야? Bob's leadership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the company. 이거 해석해봐. 밥에
리더십은 기여하다라니까? 기여해. 오고 있는 중. 지금도 기여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이전의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기여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네. 자, 뭐해? 회사의 성공이 됐나요? 그 다음 이거 줄 칠게요. 현재 진행은 얘들아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계획이나 예정을 나타내기도 해요. 현재 진행형은 우리 동작을 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할 때도 진행형을 쓴다고 해. 밑에 우리 5번 문장 해석을 5번 문장 해석해 볼게. Ella is cleaning her room tomorrow. 야 봐봐, tomorrow잖아. 내일이잖아. 근데 내일인데 내일 엘라는 그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이건 is cleaning. 아 그냥 야 너 어디야?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곧 도착한다는 뜻이잖아. 그 말이야. 진행형 가까운 미래 곧 일어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엘라는 내일 방 청소할 거야 라는 뜻. 그 다음 My sister is getting married on Christmas Eve 라고 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아직 안 왔거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그때 결혼할 거야. 가까운 미래, 확정된 미래에는 진행형을 써요. 이해됐나요? 자, 시험엔 또 얘가 나와. 이 책에서는 플러스에 나온 걸 잘 봐야 돼. 무슨 말이냐? 진행형이 안 되는 거. 너는 2학년 2학기 때 나와.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가 있어. 무슨 동사? 감각. 야 그냥 보면 보는 거야. 보고 있는 중이다, 느끼고 있는 중이다 없어. 그냥 감각은 그냥 그거야. 그 다음 인식, 알고 있는 거. 아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알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진행형은 동작이야. 감정이나 알고 있는 거는 동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행형이 안 돼. 그 다음 또 하나 감정. 그 감, 좋아하는 감정이 들면 끝이야.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이 안 돼. 행동이니까. 감정은 행동이 아니잖아. 그 다음 상태. 나 우리 엄마랑 닮았어. 그럼 닮은 건 닮은 거지. 닮고 있는 중이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 See, hear, feel 안 되고요. Have, belong to 안 되고요. Know, believe 안 되고요. Love, like, hate 안 되고요. Be, resemble 안 돼요.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완료 시제 가보자. 완료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죠. 우리 봐봐. 현재 완료는 네 가지의 용법이 있었어. 뭐? 개, 경, 완, 결.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요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 기억나죠? 과거 완료도 똑같아. 과거 완료에 have 플러스 pp, have만 head로 바꾼 거지. 얘도 개경 완결로 나뉘어요.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좋죠. 명확한 과거 시점, yesterday나 ago나 last, 음음문 외는 현재 완료와 쓸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과거예요. When did you finish it? 너 언제 끝났어? 이 when이라고 하는 건 시점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when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음문사는 how long밖에 없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과거 완료는 자 대과거라고도 해요. 과거 완료랑 대과거 동그라미 쳐. 과거 완료랑 대과거랑 똑같은 말이야. 기억나지? 과거에도 시차가 존재한다고. 어떠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걸 우리는 과거 완료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 Peter had seen her when she was younger. 그녀가 어렸을 때 피터는 그녀를 본 적이 있었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was가 과거잖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 어렸을 때는 과거인데 그 이전에 본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과거 완료를 쓴 것 같고. 미래는 뭐야? We'll have finished this work by tomorrow. 자, by tomorrow 네모 칠게. by는 무엇뭐까지입니다. by tomorrow 하면 무슨 말이야? 내일까지라는 뜻이야.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낼 거야. 내일 아직 안 왔거든? 근데 내일이면 나 이 일 끝낼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완료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내일 일하면 몇 년째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시제의 일치. 시제의 일치. 자, 잘 봐. 주전의 시제가 현재야. 그러면 종속절에다가 부사절이라고 써. 종속절은 부사절이랑 똑같아. 그럼 부사절의 시제는 제한이 없어. 얘들아, 다시. 주전의 시제가 현재지? 그러면 종속절 부사절의 시제는 과거여도 되고, 미래여도 되고, 현재여도 되는 거야. 상관이 없어. 근데 주전의 시제가 과거이면, 주전의 시제가 과거이면 이 부사절의 시제는 뭐야?
과거나 과거 완료여야 돼. 주절이 현재면 상관이 없지만 주절이 과거면 그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로. 여기 봐. I thought that. 난 생각했어. 생각했다라는 건 과거잖아. 근데 얘는 현재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맞춰준 거야. 근데 얘가 과거기 때문에 하나의 더 이전의 시제인 had been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써도 되고. 근데 얘 예외 또 발표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원칙이지만 밑엔 또 예외가 있어. 불변의 진리나 습관적인 동작 현재는 앞에 주절이 과거여도 뒤에 현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Our teacher said. 우리의 선생님은 얘기했어. 지금 주절의 씨가 과거죠. 근데 대절에 봐봐.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얘는 얘 주절이 과거지만 얘는 과거로 맞출 필요가 없는 게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거는 변하지 않은 진실이니까 얘는 현재형을 쓴다라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우리는 배웠어요. 얘 지금 과거죠. 뭐를 배웠어? 얘가 엑스레이를 1895년에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걸 배웠어. 여기 봐봐. 선생님 배운 거는 얘보다 더 이전에 얘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럼 얘 왜 had discovered 안 써요? 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과거시야. 과거 완료라는 거는 여기 봐. 위 내가 하는 행동이 런드랑 얘 시제가 지금 시차가 존재한다면 주어가 똑같다면 과거랑 과거 완료 쓰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1895년에 엑스레이를 발견했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야. 과거 완료가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진짜 됐어 이거? 과거 완료 아닌 이유? 못 믿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시는 거 숙제입니다. 네? 아, 다 풀었어요. 여기까지. 아, 그럼 그 푼 것만 맞출까? 그것만 푼 것만 맞추고 가자. 아, 이거 막 푸고 막, 나 맞춘 거 금방 하잖아. 어? 혹시, 이도윤이 이걸 보고는 이도윤이 안 풀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문 멈춰야 돼. 아니, 나중에 이도윤이랑 같이 해야 돼. 선생님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숙제 가봅시다. 1월 10일 첫 번째 아까 이거 랩빌 그래머 이 책이 랩빌이야. 몇 쪽까지 풀어놓은 거냐? 26쪽까지 풀어오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랩빌 25쪽 2번 해석 못 하세요. 1번은 안 해요. 그 다음 단어 몇 개 외우는 거야? 이제 거의 끝났어. 근데 너는 여기 옆에 있는 플러스 체크 요 문제도 푸셔야 돼요. 잠깐만 그림을 26쪽까지 풀어줘. 아 너무 조금 푸는 거야 얘들아. 해석노트 제대로 해요. 해석노트 좀 어려울걸? 단어 찾아서 제대로 해오세요.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희들 단어 시험 본 거 점수 보고 오세요.